Silence! Prepare for glory! 반갑습니다, 스파르탄 여러분. 잉스 영어 아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독해의 기초 7번 지문이에요. Did you ever hear of Douglas Engelbart? 너는 늘상 들어본 적이 있니? 더글라스 앵겔바트를요. His simple invention changed the way computers work. 그의 단순한 발명은 변화시켰죠.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컴퓨터가 일하는 방식이요. The way와 computer work의 절은 동격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the way, 그 다음에 how가 생략된 표현이죠. 사실은 how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how가 있으면 말이 되질 않아요. how는 무한함의 모름의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제한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는 how가 아닌 대시 생략되어 동격의 대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시 생략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잉스 영문법 관계사절을 참고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t first, computers were hard to use. 컴퓨터는 어려웠죠. 사용하기에요. So, only trained scientists could use them. 그래서 오로지 훈련받은 과학자들만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Then, Douglas Engelbart invented the computer mouse. 그 당시 더글라스 앵겔바트는 발명했죠. 컴퓨터 마우스를요. The mouse helped people move around computer screen easily. 그 마우스는 도왔어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요. 컴퓨터 스크린 주변에서요. 쉽게요. 여기서 어라운드는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가 돼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사로 봤을 경우 move around, 즉 주변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의 영향력이 컴퓨터 스크린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컴퓨터 스크린을 이리저리 실제로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이 행사되겠죠. 그래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즉 사람들이 컴퓨터 스크린 내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마우스가 돼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러한 뉘앙스가 돼야만 돼요. He called his invention a mouse. 그는 불렀었죠. 그의 발명을 마우스라고 불렀습니다. This is because it was small and had a tail. 이것은 왜냐면 그것이 작고 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The first mouse had a wooden shell and two metal wheels. 그 첫 번째 마우스는 나무로 된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고 두 개의 금속 바퀴들을 가지고 있었네요. Today, the mouse is made of plastic. 오늘날 그 마우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서 from이 아닌 of가 나왔네요.
그 이유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게 뻔히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질을 육안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오브를 쓰고, 만약 그 플라스틱은 오일, 기름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오일이라고 적혀 있을 경우는 그 마우스의 형태가 오일로부터 나오는지 육안으로 확인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성질이 변화됐기 때문에 from을 쓰는 겁니다. And you can choose from different shapes and colors. 그리고 너는 선택할 수 있네요. 다양한 모양 그리고 색깔을요. The mouse is a wonderful invention. 그 마우스는 놀라운 발명이죠. It changed the way we use computers. 그것은 바꿨어요. 방식을 바꿨네요.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스파!